이제 벌써 수백 개의 유물을 발굴하고 기록했는데 보초 두 명이 광산 안에서 실종되었습니다. 어? 실종? 이곳 주민이었던 수감자들을 직접 심문했지만 실종된 보초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엄중한 벌을 내렸지만 놈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우려됩니다. 자, 거의 뭐 파묻혔을 확률이 좀 있지 않나 싶어. 아예 실종될 정도면. 어, 뭐야? 헐. 이런? 와, 죽는 씬 만들어 둔 것 봐. 아, 여기네, 여기. 야, 사람 놀래키게 하려고 완전히, 그치, 어. 저런 게 있으면 무조건 점프를 떼야겠네, 애초에. 한 번은 무조건 죽으라 저렇게 만들어 뒀어, 게임을. 자, 그래서 업그레이드 좀 합시다. 다시 혼자가 이 와중에 아지트에서 쉬는 거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내 인생에서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어, 강한 처치. 이거 마음에 드네. 이상하게도 희망이 샘솟는 기분이다. 희망이 샘솟는 기분이다. 온통 놀라운 유적들로 가득하다. 여기는 선지자의 도시 중 일부인 게 틀림없다. 하지만 다른 것들도 사실이었을까? 신성의 원천. 최대 두 개의 화살을 쓸 수 있다? 이거 좋은데? 어? 팔을 완전히 당기고 조준을 한 확대한 상태에서 표적을 잠시 조준하고 있으면 여러 표적의 조준을 고정할 수 있다? 이거 한번 써봐야겠는데? 유아인 육네요. 그럼 그럴까? 선지자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그린 벽. 아주 어이가 없어, 내가 어이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방송이 안 나갔는데 제가 눈빛 연기에 좀 좋은 편이에요. 네. 이상하게 방송이 안 나가는데 뭐 있다 그러면 손짓을 해, 막 화면에다가. 그걸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반응이 없어요. 에휴씨. 야, 이거 그냥 두고 그냥 한 명씩 제거하는 게 낫겠다. 저걸 한 명밖에 제거를 못하는데 뭘, 어? 저건 또 헬멧 쓰고 있네. 저 목 사이로 쏘면 되지 않을까, 저건? 기가 막히게 내가 목 사이로 맞출게, 내가 저거. 아, 이거 어떻게 해서도 안 되네. 어이가 없네. 근데 내가 사실 베테랑은 안 봤어. 그래서 보고 나면은 좀 잘 알 텐데 그거를. 응? 안 봤는데 그냥 감으로 따라해 본 거야. 뭐야? 야, 이거 가지고 온 폭탄은, 아, 여기까지 날아갔네. 동무, 제발 이 보고에 답신하십시오. 현재 보급품과 병력 지원이 절실합니다. 수감자들이, 아, 결국 수감자들 응징했다가 폭동 일으켰네. 점령했습니다. 그에 대한 응징으로 이곳 주민이었던 수감자들을 모조리 처형할 에이. 것을 발표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반군이 동포를 구하기 위해 무기를 내려놓을 겁니다. 이런 미친놈들. 사람 목숨이요? 아, 그렇게만 말하면 어떻게 하나. 그 표정이나 그런 걸 알아야죠. 대사만으로 할 순 없어. 이거는 딱 여기다가 하나 까면서. 딱 하나 해주면서. 암살! 됐어.
바로 추감살. 그래도 정성껏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키키님. 가세요. 머리를 써야지 사람이, 그쵸? 사제가 있냐? 아 그래, 더블샷. 야스 야스 야스. 우리 통신수단이 파괴당한 게 확실하군요. 한동안 이쪽에 보고를 하나도 못 받았겠죠. 하지만 의무를 다해 계속 보고를 보내겠습니다. 통신수단이 파괴당해서 보고를 못했다네. 반군은 동포들을 인질로 협박하자 곧바로 여러 방향에서 우리를 협공했습니다. 야, 주민의 수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놈들이 산 반대편에서 얘네들 왔습니다. 오히려 당하겠다. 반군이 몇 년에 걸쳐 침략을 동포들이 확실해 보입니다. 협공을 했대. 오히려 우리는 전기도 물도 없습니다. 죽었네. 살아남은 동무들을 데리고 곧 이곳을 떠날 겁니다. 한대 있는 수송용 기차에 상황이 역전됐어. 최대한 많이 싣고 갈 셈입니다. 전 주로 잠 늦게 잡니다. 방송이 끝나도 사실 편집을 해야 돼가지고 한 보통 솔직히 말할까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5시 전에 자는 저건 유튜브 편집 안 하는 날밖에 없어요. 근데 평소에 이제 유튜브 편집하는 날들은 항상 늦게 자요. 그래도 뭐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어서. 그러니 유튜브를 좋아요로 많이 눌러주세요. 1편을 꼭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1편 좋아요 100명 갑시다. 다른 줄들을 이용해서 모든 편들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누가 벌써 임원으로 나가려고 했어. 야 잠깐만, 이거는 쉽게 뭐 할 수가 없는데? 여기가 아니야 아예. 아하. 대마시아! 야야야야야 잠깐만. 이거 뒤진다. 이거 빨리 안 가면 이거 뒤져. 이거는 빨리 안 가면 뒤져. 이거는 100%의 제작진들이 무조건 나 죽일 생각이야 이거. 트럭과 문이 줄로 연결돼. 깜놀. 무기를 이용해서 문을 열 수 있을 거야. 가면서 이거를 이유란 얘긴데. 오 뭐야, 어떻게 꽂은 거야? 어떻게 꽂았니? 이건 밀어서 뭐 좋은 게 있나? 이렇게 한다면 이거 줄을 끊으라는 얘긴가? 이렇게 해서 트럭을 떨어뜨리라는 것 같은데. 그러네. 가능하면 켜나가고 싶은데 그러기엔 스토리 너무 방대할 것 같아요. 와우. 뭐가? 이거 혹시 오늘 엔딩분 BJ분 있어? 오오 좀 이상해. 나 떨어지기 버튼 눌렀는데 가끔 이렇게 게임이 오류가 나네. 아 그래요? 생각보다 글이 길지 않아요?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될까? 여기서부터 앞으로 깨려면 엔딩 보려면. 어어어어 오우 야
대놓고 수류탄을? 이거는 자자자자자자자 바로 찾아내. 자자 아니 이런 자자 만들어 바로 만듭니다. 자 치료 한번 하고요. 와 야 니들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이 자식들아 야 와 야 이거 너무 심한데? 야야야야야 우와 이 독한 놈들 이거 진짜 여기 좀 빡세네. 됐어. 보통 처음부터 하면 8시간 걸린다고요? 나 지금 4시간 반 했는데? 야 이거 뭐 특수부대야 완전. 오는 것 보세요. 우와 리얼 특수부대네. 이거 레인보우 식스 찍고 있네 이 자식들. 이거 야 이 몇 명이야. 오! 어! 미친! 아니 이건 아니지. 이거는 아니 거기 낭떠러지가 있어도 죽는 게 웬 말이야. 차례 잘 됐다. 야 약품도 많이 안 쓴 걸로 됐으니까. 됐어. 자 지금 여기서 뭘 하나 빨리 만들어야 돼. 이제 쟤네들 들어오기 때문에. 최종병기 활! 됐어. 아 빡세다 진짜. 걔 노멘트로 잡았네. 6시간은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내가 방금 여기서 죽어가지고 내 실력을 또 낮게 본 거지 또. 어?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이거는 갖다 버려 그냥. 다 먹어주고요. 기계 부품 이번에 좀 많이 얻었네. 이쪽이네. 일종의 표식이야. 이것도 스킬 레벨 2야? 글자인데 해석 잘 안 돼. 야, 뭐야? 버튼 눌렀는데. 아니 무슨 야 죽는 게 있잖아. 선물을 해놓은 선물 같아. 아 와 진짜. 일단 여기서 죽으시고요. 깜놀 선물 준비했어요. 이런 느낌이야. 일단은 여기서 저기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일단 이거 받으시고요. 이 다음부터 열심히 하세요. 이런 느낌이. 내가 반응을 하는데 그거 잘 안 돼.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박힌 검자를. 버튼을 누르긴 하는데 이게 개빨리 눌러야 됩니다 진짜. 아, 저 게임이 지루한데 선물 하나 받으세요. 아 맞아요 진짜 리얼 그런 느낌. 아 이 개 같은 게임 이거 진짜 이 제작진들 이거 이... 라라 안티패드 만들었어 이거는. 저거는 있잖아 바닥을 보고 다니는 거야 저거. 버튼 눌렀다고 진짜 개 억울해 씨. 패드 소리 들려주고 싶어. 아 아니 A 버튼 왜 못 누르겠냐 진짜 개빡쳐. 하 됐어 이렇게 뛰어야 돼 아예. 난이도는 통보 통보 보통 보통 통보. 스토리를 재밌게 하려면 난이도보다는 난이도는 그냥 적당한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이제 한번 어렵게 한번 날 잡고 한번 2회차로 이벤트 방식으로 방송하지 않는 이상은 잔잔하게 이제 스토리 봐가면서 그렇게 쉽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면서 적절한 것에 대한 모든 지식도 나와 함께 갈 것이다. 처음부터 이곳을 탈출하는 건 불가능했다. 우리는 긴 여행을 예상하고 기차에 탔지만 산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를 못 가서 멈춰섰다. 많은 희생을 내며 가까스로 설치한 철로가 사라진 것이다. 주민들은 벌써 몇 달 전에 철로를 해체했고 이곳을 고립시켜 폭동을 준비한 게 분명하다. 이제 나는 놈들이 그토록 아끼는 유적처럼 눈에 묻혀서 잊지. 개 같은 거 유언이다 유언이야 거의 그치? 그러니까 왜 그랬어. 야 그리고 아예 준비를 했네 주민들이. 반군들을 몰아내 준비를 했었어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저 위에 있는 방패병이냐 저거? 뒤에 방패 내고 있는 거야 저거? 아 죽었네. 됐다. 파밍 파밍 파밍. 가득 찼네. 미리 하나 만들어 놓자. 어차피 재료도 많은데. 가만 있어봐. 하나 이거를 미디 하나 만들어 둡시다. 그럼 올라가자. 됐어. 어차피 재료도 많기 때문에. 서브 머신건. 아니 이거 집으세요. 오 시체를. 떨어뜨리지 말아줘. 그렇지 분명 쓴다 이거. 오 불안했다. 해먼지 말 개같은거.
아, 꼼수 쓰려다가 꼼수 쓰지 말라네. 어, 뭐야, 이제 저거 하나 나간 거야? 저거를 세 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냐?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여기구만. 잘 생각해야 돼. 여긴 아니야. 어, 전 뛰었다 죽는 거야. 크레인을 넘어뜨리면 문을 부술 수 있을 거야. 자, 저기까지 그 밀어야 되나 보다. 이거 넘어가면 안 돼 또. 이거는 됐어. 저 통을 채우면 크레인을 넘어뜨릴 수 있을 거야. 아, 이 통. 땅. 내 힘으로 부족해. 아, 잠깐만. 이거 딱 이으려고 한 건데 내가. 정확히 여기다 둬야겠네. 됐어. 됐지? 나이스. 문을 부술 수 있을 거야. 올라가고. 여기다 꽂고. 됐어, 됐어. 문을 여시영. 응? 자, 유지. 됐어. 야, 저 정도만 열면 되는구나. 나 세 개를 열어야 되는 줄 알았잖아. 항상 마무리는 이렇게 개 생사를 걸고 간다. 어, 어, 제발 올라가. 이거 앞, 앞에 잘 봐야 돼. 앞에 잘 봐야 돼. 앞에 잘 봐야 돼. 자, 살아있네, 살아있어. 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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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 뽕구광님 오랜만에 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별풍선 100개 게임 선물 감사드립니다. 그 추종자들이 시리아의 사막을 떠나 열심히 게임 많이 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숨겨진 협곡의 팀레이도 또 많은 지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시를 세웠구나. 이제 선지자 얘기를 아예 하네. 키테즈라는 도시를 세운 거야, 선지자가? 도시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군대를 조직했어. 야, 그런데 이해가 된다. 뭐지? 이제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건 신성의 원천이 아니야. 다른 건데 대체 뭐지? 전사들은 선지자를 위해 만들었. 그러니까 여기가 한마디로 쉼터였던 거야. 그 비밀에 대해 사람들을 안전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도시의 지도구나. 그런 계획을 여기서 선지자가 세웠던 거지. 알려줄 거야. 준비 운동 협곡에 들어가라.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내일 툼레이더 2부 진행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1편은 좋아요 꼭 100명씩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프리카 다음 팟 유튜브에서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마문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마문 들어가서 조마문 유튜브 구독 꼭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튜브 1편부터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